충청권 4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가 출범 8개월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공동 현안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나 국가 계획에 반영하라. 하지만 충청권 대표 현안은 최근 줄줄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 계획에서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만 빠졌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 가장 기본 사업이 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현재는 반쪽짜리 광역철도가 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이 노선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지만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청원 인원은 6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청주 도심의 철도가 지나면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오를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대전이나 세종에선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국회 이전 논의가 핵심이었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도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서입니다. 예산 147억을 확보를 해놓고 국회법 개정 전에 쓰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마치 말이죠. 밥상 잘 차려놓고 수저 빼앗는 그런 꼴이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에도 충청권 현안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황.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